Ключевые стратегии сегодня это вообще атавизм. Дорогой фондовый рынок, ты был нам близок, был интересен. "중요한 얘기니까 세 번 말할게요. 주식 투자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주식 투자는 하지 마세요." 이틀 전 주식 시장이 폭등하는 걸 보고 대표님과의 MC주총이 이번 달 날 2024년 10월 31일 목요일 날 강서구 마곡중앙로에서 열립니다. 주말 동안에 여러분들 집에서 아마 이번 임총 위임장을 달라고 아마 직원들 가가호 방문하고 있을 겁니다. 적어도 주주라고 한다면 어느 편에 위임장을 줘야 되는지 명확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FN 가이드 지분 구도와 어떻게 이 회사가 만들어져 있고 또 1대 주주와 2대 주주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FN 가이드를 초기에 설립한 사람은 삼성증권 애널리스트 출신이고 2000년에 삼성그룹 사내벤치를 출범했으며 김근호가 삼성그룹에서 FN 가이드 인수하면서 본격적으로 독립 경영에 나섰습니다. 이후에 하청그룹이 주요 파트너로 등장했고 초기에는 재무적 투자자 FI로서 일정 지분만 보유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에 하천그룹의 경영권 행사에 나서면서 지분구조는 큰 변화를 맞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김근호 전 대표가 상당한 지분을 보유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천그룹이 지분을 점차 확대해 2024년 기준으로 약 48%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FN 가이드는 경영권 분쟁, 임총 소지 공시를 내면서 주가가 급등하게 되는데 2024년 9월 1일 주가는 9,660원에서 9월 24일 장중 최고가 38,450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송을 나가는 순간 FN 가이드 주가는 11,910원으로 상승폭을 완전 반납해버렸습니다. 이 기간 동안 기타 법인은 14만 1,000주를 순매수했으며 연기금은 57만 9,000주를 순매수했고 사모펀드는 57만 주를 순매도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주가 움직임을 보고 또 공시를 보고 어떤 놈이 먹튀했는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정상적 판단으로 매도를 했다고 그러면 타달 바 아니지만 협약에 의해서 밀약에 의해서 짜고치기 식으로 주가를 매도하고 또 받아준 것이라고 그러면 이는 분명히 비판받아야 됩니다. 주청이가에도 이런 주식을 우리 급등주방 유리한테 추천했어 네이버 종토방 매일매일 욕들어 처먹는 거 비판받는 거 겸손하게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사실 주식 유튜버가 또 정권 전문가가 자기 유료연들 추천한 종목 물려있다고 오픈하고 그러면 가입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FN 가이드 물리고 난 뒤에 현재 가입자가 거의 없고요. 또 그만큼 적자니까 저 역시 FN 가이드 추천해서 현재 유료연에게 손실 주고 있는 거 저 또한 고통을 안고 있습니다. 저는 김근호 알지도 못하고 하천그룹 대표의 사람 커피도 마신 적이 없습니다. 단지 실력이 없어서 FN 가이드 추천해서 현재 물려있고요. 최근 2024년 9월 11일날 해외 사모펀드 박스홀딩스가 67만 4,571주를 주당 12,879원에 모조리 팔아버렸습니다. 매각된 주식 대부분은 FN 가이드의 최대 주주인 하천그룹 측으로 넘어갔다고 그러고 일부는 개인 투자가에게 당해로 매도되었습니다.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박스홀딩스와 하천그룹 간의 사전 조율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가능성과 문제점을 제기하였습니다. 미국계 헤지펀드 박스홀딩스는 2023년 7월에 FN 가이드를 57만 주를 매수하면서 처음 등장하였고 처음에 매수 목적을 단순 투자라고 공시했습니다. 박스홀딩스는 약 71% 정도의 차익을 얻었다고 보입니다. 즉 경영권 분쟁에 개인 투자가의 상당한 손실이 미국 헤지펀드와 또 지금 이미 매도가 된 임원들의 매도로 돈이 이동되었다고 봐야 되겠죠. FN 가이드의 상한가 행진은 2024년 9월 19일부터 출발하였고요. 2024년 9월 5일날 원고가 건행원인데 바로 하천그룹 측권이에요. 여기서 소송을 냈고요. 맞불을 김근호가 9월 13일날 붙이게 되죠. 이후에 주가 급등하면서 해외 사모펀드 박스홀딩스가 모조리 주식 팔았고요. 이후에 이준희가 주당 21,500원 매도하고 이영진이가 21,500원에 매도하고 이철순이는 27,514원에 39,280주나 장내 매수하고 박영은은 38,450원 21,500원에 매도치고 강세진은 26,952원 21,500원에 모조리 팔아버리고 임재홍은 38,450원 21,500원에 팔아버리고 윤종경은 21,500원에 팔아버리고 이동산은 21,500원에 팔아버리고 유일하게 임원 중에서 장내 매수한 임원이 누구냐 김근우와 같은 편이에요. 김근우가 물러가고 난 뒤에 새로 들어왔던 현재 대표이사 누구
이철순입니다. 이번 임총과 또 경영권 분쟁 소송, 하천기계와 현재 사척의 임총 맞불. 여기서 회사는 얼결권 대리행사 근유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현재 FN가이드의 대표이사인 이철순. 이철순 누구 편이다? 바로 김근호 편이에요. 여러분 집으로 저 얼결권 근유 대행업체가 있을 거예요. 직원이 명함 파가지고 아마 집에 가가오 방문할 것 같은데 얼결권 주지 마세요. 이게 걔들이 그 FN가이드 직원이 아니고 한 2억 5천 3억 정도 FN가이드가 용역비용을 주고하지 만든 용역업체예요. 얼결권 뭐 근유 대행업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주지 마세요. 그냥 다 돌려보내세요. 그리고 진행과정 봐야 됩니다. 뭘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느냐면 현재 경영진이죠. 저 김근호하고 현재 대표이사 같은 편이잖아요. 현재 보드판을 잡고 있고 또 반대편은 현재 대주주인 하천그룹 쪽인데 이 두 명이 같은 편일 수가 있고요. 또는 하천그룹이 또 미국계 사모펀드하고 헤쳐먹었을 수도 있고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물어봐야 됩니다. 언제? 임총 때 물어봐야 되고 그 전에 그러면 소액주주 지분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현재 경영진이 보도자료나 또 소액주주에게 설득의 시간을 줘야 됩니다. 전혀 설득이나 설명 없이 그냥 얼기건 달라. 이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대표이사만 장례매수 했고 그전 이 회사 만든 김근호 같이 일했던 사람들 모조로 다 팔고 왔다니까요. 미국계 사모펀드가 또 그럼 하천그룹에게 또 팔아버렸잖아요. 주가는 많이 뻔튀기 됐고. 그래서 우리는 하천그룹과 김근호 같은 편일지도 모르고 누가 선량한 사람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FN가이드가 어떤 회사죠? 한국의 제2의 블룸버그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기업의 신뢰도 평가, 수치적 평가 필수고요. 온의 마인드까지 조사를 해서 투자자에게 정보 제공하는 업체라고요. 지금 김근호가 대표에서 그만두고 나가서 법인 두 개를 만들었잖아요. 자기 딸하고 자기 마누라를 주주로 해가지고 어디다가 자기 집에다가 도대체 어떤 수를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설명을 하고 주주들에게 위임장을 받아가야 됩니다. 그런 업체가 이렇게 야부리가 있는 이런 경영권 분쟁 그 와중에 미국계 사모펀드 모조리 팔아버리고 임원들도 팔아버리고 최대 주주만 지분 잔뜩 매수했고 현재 대표이사가 또 지분 매수했고 겉으로 보면 누가 해쳐먹는지는 잘 모르지만 파고 들어가면 냄새가 좀 진합니다. 그래서 설명의 시간을 우리는 받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임총 참석해서 물어볼 건데요. 저한테 그냥 한 명 정도만 임장을 좀 주십시오. 제가 대신해서 임총 참석해가지고 제가 딱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가 급등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 1대 주주와 2대 주주가 다시 또 경영권 분쟁이 또 점화가 돼야 되는데요. 그게 우리 주주가 바라는 가장 베스트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위임장을 누구한테 준다 생각하지 말고요. 나중에 가면 위임장 안 주더라도 여러분 또 바쁘시잖아요. 제 임총 참석하지 말고요. 삼성증권 통해서 요즘에 인터넷으로 임종을 해서 표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지켜보다가 보도자료나 또 회사가 어떻게 하는가 보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구태 지금 용역업체 통해서 다 우리 주주들 돈인데 회사 명함 가라를 파가지고 위임장 받으러 오는 거 돌려보내세요. 직접 행사한다고 그렇게 말하면 돼요. 날씨가 무지 추워요. FN가이드 때문에 정말 힘든 사람 얼마나 많겠습니까? 분명히 누군가는 해쳐먹어가지고 이 시간에 템플에서 고급 양주에 즐거운 쾌락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생각하면 화 안 납니까? 아무튼 우리 소액주주 위임장 스스로 행사하시고 그냥 아무 설명도 받지 아니하고 주지 마세요.